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린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또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얘기인데요. China orders North Korean firms to shut down. 자, 중국에서 북한의 회사들에게 이제 그만 문 닫으라고, 그만하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North Korea's main trading partner, China, gave in to increasing international pressure to get tough and a series of unprecedented moves. 자, 일단은 그래도 북한하고 제일 가깝고 교류가 많은 곳이 바로 중국이죠. 그런데 이제 북한의 주요 그 무역 교류 국가인 중국에서 국제적인 압력이 계속되는 거죠. 북한을 좀 제재를 해라. 이렇게 해서 이러한 곳에 이제 결국에는 굴복을 해서 그 전례 없는 일련의 그런 조치를 통해서 아주 tough하게, 그죠? Get tough라는 거는 굉장히 강하게 나가다라는 얘기죠. Beijing has ordered North Korean companies and joint ventures in China to shut down in 120 days under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2375, which was passed with a 15-0 vote on September 12th. 자, 중국에서 이제 국제적인 압력에 어떻게 보면 이제 수긍을 해서, 굴복을 해서 강하게 이제 나가기로 지금 했는데요. 나가라는 그런, 저기를 했는데요. 어떤 이제 결과, 실제적인 행동인지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베이징, 즉 중국에서는 북한 회사들과 또 합작 그런 벤처 회사들에게 중국에 있죠. 중국에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북한이 돈을 버는 수단으로 세운 이러한 회사들을 이제 120일간 이제 닫으시오라고 한 것이죠. 자, 이것의 근거는 뭐냐면 UN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이 됐는데 2375 결의안의 이거의 근거에서라는 거죠. 이게 지난 9월 12일 날 15-0의 그 투표니까 뭐 만장일치로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Nations around the world had called for China to make tougher actions towards North Korea after the North conducted its sixth and most powerful nuclear test, which created a magnitude 6.3 tremor in September. 자, 이거는 그 전에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이러한 요구가 있은 후에 이제 이렇게 때문에 여기에 과거 완료를 썼네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은 중국 측에 계속해서 좀 강한 액션을 취해라, 강한 조치를 취해라라고 요구를 계속해서 했었어요. 자, 북한에 대해서. 특히 북한이 어떤 일을 했냐면 9월 달에 또다시 여섯 번째이면서 가장 강력한 핵무기 그 실험을 한 것이죠. 그래서 얼마나 강력했냐면 우리도 최근에 지진 때문에 이제 막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6.3 규모의 그런 강도의 그런 걸 일으키는 그 파장이 큰 그러한 실험을 9월 달에 하고 나서 전 세계 국가들이 이제 북한을 좀 너가 좀 제재를 해라 라고 해서 중국에 압력을 많이 넣었던 거죠. The decision is deemed by far the strongest measure for the Chinese government to rein in Pyongyang.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완전히 북한 회사들이 이제 그만 중지하시오라고 한 이러한 조치는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strongest measure, 가장 강력한 조치라고 보여집니다. 라는 것이죠. 평양에 좀 어떻게 보면 고삐를 잡는, 그래서 그 평양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압력을 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데요. China's Commerce Ministry previously announced on September 23rd that exports of petroleum products would be limited from October 1st and imports of North Korean textiles would be banned immediately. 자, 이렇게. 그래서 중국 그 통상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그 통상부에서, I'm sorry, ministry. 그래서 이전에 이제 9월 23일에 석유 관련 제품들의 수출은 이제 10월 1일부로 금지, 제한하겠다라는 거죠. I'm sorry. 리미트를 할 것이고, 북한 섬유, 그죠? 관련된 수입품, 즉, 북한에 어떻게 보면 돈을 벌어다 주는 수단이 되겠죠? 이런 거는 즉각 금지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Before this action, in line with UN Resolution 2371, Beijing prohibited North Korean firms and individuals from setting up new businesses in China. 자, 일단은 이러한 조치가 있기 전에도 뭐
제재를 안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유엔 결의문 237의 결의문과 이제 같이 그 결을 같이 해서 베이징에서 즉 중국에서는 북한 회사나 혹은 개인이 중국에다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거를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하고 있는 것도 다 이제 셧다운하라는 거고 그때는 새롭게 이제 건립을 못하게 한 것이죠. In addition, 뿐만 아니라 The People's Bank of China, 자, 중국의 인민은행이 되겠죠. Reportedly ordered banks to strictly follow the UN resolution disarm the DPRK. 바로 북한을 얘기하는 표현이죠. 그래서 북한 인민공화국의 그러한 무장 해제를 위해서 유엔 결의문을 따를 것을 은행에다 이제 명령을 한 것이죠. The Chinese Central Bank instructed banks to stop providing services to North Korean customers, although Chinese authorities did not confirm this. 자, 그래서 중국의 중앙은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행들에게 지시를 내렸는데요. 자, 북한, 새로운 북한 고객들에게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걸 이제 그만해라. 라고 이제 했다고 하는데, 물론 북한의 당국에선, 중국 당국에선 이거를 확증으로 이렇게 해주진 않았습니다. In response to China's previous move to instruct banks to stop doing business, President Trump commented this as a very bold move and a somewhat unexpected move. 자, 중국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어쨌든 표면상으로는 북한을 제재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이 중국의 이전에 이러한 그 은행이 북한과 거래하는 것을 중지하는 그저 비즈니스 하는 거를 막는 조치에 대해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를 아주 용감한 행동이다. 그리고 약간 예상치 못한 그런 조치였다라고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